여러분들 저희 팬카페에서 보름 동안 썸머 이벤트를 진행했었거든요. 여러분을 표현하는 풍경, 음식, 문화, 게임 등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표현해서 저희 팬카페에 올려주는 거예요. 자 먼저 이벤트 스타트. 아이 파라독스님 세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와 이거 직접 찍으신 건가요? 이게 어디지? 오마이갓 여기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네요. 여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보시면 여기가 바다인데 파랑색 에메랄드색 진짜 물이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 디테일까지 진짜 슬리퍼 신고 여기 걷다 보면은 그 슬리퍼가 발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느낌. 이건 같은 경우는 포르자 호라이즌 4 같은데 잠시만요. 얘는 다치 차전가? 그리고 이거는 페라리. 아 그 쿠쿠 루핑뽕님 작품명 수박과 아이스크림과 팥빙수의 혼종. 다음에 스타일링님 선풍기 그죠? 여름 하면은 선풍기죠. 그리고 이 선풍기 같은 경우는 차체가 꽤나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님? 먼저 이 사진은 작년 여름 경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와 이거 진짜 사진 작가분이 찍으신 것처럼 진짜 엄청난데요? 그리고 이 사진도 진짜 잘 나왔고요. 여기 한국 맞죠? 진짜 와 대박이네요. 다음 분 아니 여러분들 진짜 다들 작가분들만 계신 건가요? 어떡해. 와 진짜.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 사진을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리면 약간 화질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실제 원본 사진은 더욱더 화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와 이거 어? 여러분들 그 애니 중에 너의 이름은 혹시 아시나요? 뭔가 비슷한 느낌. 현실에서 못한 일 포르자 호라이즌 4에서 한다. 아 바다 가는 중 해변가. 그렇죠. 람보르기니 타고서 해변가 가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들. 다음 분. 아 여름이라면 역시 이런 데 가줘야겠죠. 근데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가고 싶긴 하네요. 여름에는 역시 야구장. 다음에 바다. 그림 그리신 거죠 이거. 뭐지? 보시면은 여기 지평선이 딱 있고 위에 하늘에 전투기 날아다니고 있고. 추억팔이김에 소장 중인 촬영 사진 죄다 꺼내왔습니다. 여름 관련 바다 촬영 사진 모음집. 와우 오마이갓 대박이죠? 이것도 대박이고 갈매기가 무려 3마리. 다음에는 부천 풍경 민트와플님 세야 반갑습니다. 와 여기가 바로 부천인 것 같아요. 이 동네 같은 경우는 건물이 되게 알록달록하네요. 다음에는 이너스 스태포드 GT5 사진 찍으셨죠? 오마이갓. 아 다음에 수제 베이컨. 베이컨을 직접 칼로 써셨고요. 밑에는 파스타. 이번에 정전인데 전봇대가 무너졌죠? 다음에는 동굴. 여러분은 시원한 동굴로 피신하는 게 정말로 좋은 선택이죠. 그 다음 썸머 이벤트 잭진님. 여러분들 사실 보면은 진짜 되게 평범한 일상이거든요. 이 잎사귀 초록색인 거 보이시나요? 진짜 리얼 찐 여름. 다음에 모노님의 서머 사진 모음. 평온한 한국의 거리. 왠지 모르게 살짝 덜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름 진짜 예뻐요. 구름이 보라색인 거는 진짜 보기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이 사진 보면은 놀러 가는 느낌이 제대로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외전 신호죠? 지금 제 차례가 아니에요. 아 지금 이제 비 올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다음에 분수. 여기 어디지? 다음에 워터파크. 수심 0.8m.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저도 탔던 기억이 나요. 맞나? 다음 거 여름 이벤트 참가. 아 이거 GT5 맞죠? 보시면은 제트 스키를 타고 있는 사람. 오우 정말 아깝습니다. 다른 분들은 포르자 호라이즌 4로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포르자 모터스포츠 7으로 했습니다. 보시면은 부가티 벨로스터 앤 스팅어 뒤에 배경도 대박. 그 다음에 그냥 그런 바다 사진 풀스 유저님 하여 반갑습니다. 그냥 그런 바다 사진이 아닌데요? 잠시만요. 이거 현실인가요? 게임인가요? 설마 이것도 GT5예요? 아 밑에 이 명령어를 보니까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게임이에요. 이번에 여름의 상징 보라돌이님. 아 모기를 그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희 집은 모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103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포르쉐죠? 진짜 시원한 이 느낌. 이거 포르쉐 렌트해가지고 한번 달리고 싶구만. 이번에는 이상한 악마님. 그림 같은 여름하늘. 정말 그림 같은 여름하늘이죠? 진짜로 그림 아닌가요 이거? 여름하면은 피서죠. 피서하면은 애니죠. 그렇죠. 보시면은 애니자를 가져오셨는데요. 캐릭터가 진짜 그림체가 좋아요. 그리고 민트와플님도 애니 속 바다? 이거 그 진격의 거인 맞죠? 다음에 봉인해제 가지친규님. 아름다운 배경.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펼쳐지는 아름다운 배경. 마이갓. 와 그림체가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번에는 잭잭님께서 그림을 직접 그려주셨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튜브 떠있고 바다 그리고 해변. 이번에는 티오님의 여름수당인데요. 이거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스타트. 이게 영상으로 보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실제로 소나기가 오면 좀 짜증날 수도 있죠. 지난달 여름 여행사진 모음. 보시면은 숙소 앞을 이렇게 찍으셨고요. 배경도 예쁘고 그래픽도 좋고 쭉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아 리프트를 타면서 사진을 직접 찍으신 거예요. 그나저나 여기 어디죠? 녹화 끝나면 한번 놀러가고 싶네요. 그리고 이거는 리얼리티한 사진. 제가 직접 숲속을 달리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것도 진짜 대박 잘 찍으셨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 배경 진짜 예쁘네요. 여기 어디죠? 아하 이런 식으로 구워 먹어줘야겠죠? 이번에 여름하면 갈매기죠? 심지어 펭귄님이 갈매기 사진. 이번에는 짤컴포이님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들. 보시면은 비행기가 바다 위를 날고 있는 사진이죠. 와 타이밍 진짜 대박이네요. 이거 어떻게 찍었지? 그리고 여기 색감이 진짜 이뻐요. 여기도 그렇고. 와 대박인데. 짤컴포이님 이번에는 갯벌? 제가 방금 검색을 하고 왔는데요. 호버크래프트라고 해서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여름비가 오면은 맨날 오는 두꺼비. 두꺼비님 하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진 찍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죠. 근데 비행기 사진이 올라올 줄은 몰랐네요. 이거 각도 진짜 제대로 잘 찍으셨네요. 이거
밖은 못 나가고 여름의 흔한 풍경. 그쵸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진짜 현실 여름이에요. 이번에 펭귄님 강원도 사진. 와 진짜 여러분들 사진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데.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저녁 5시기 때문에 이런 경치를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편집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이번에도 갈매기. 여기도 갈매기. 하나 둘 셋 또 갈매기. 그 다음에 썸머 이벤트 노을 밑에 바닷가.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서 이런 사진 하나쯤은 나와야죠. 이번에 여름은 하와이님. 와, 와, 보시면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고 밑에 보시면 바다 경치. 와, 오, 와, 아예 아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도 야자수랑 해가 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공, 이것까지 진짜 완벽해요. 다음에 와리가리님, 여름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바다는 못 가고 그래도 물 찾아서 한강변 달립니다. 오늘은 집에서 게임이 나야겠네요. 오케이. 다음에 A4기님, 보시면 집안 온도가 29도. 이번에 썸머이벤트 세티님과 함께 찍은 물놀이 사진. 왜 세티님 말고 옆에 계시는 분이 더 세티님 같지? 지금 오른쪽에 사람이 저 같다고요? 다음에 여름노을, 여름노을임. 암튼 여름노을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해변 일러스트 보시면 뒤쪽에 번호판에 세팅 써져 있거든요. 그리고 앞쪽 바닥까지 표현이 진짜 좋아요. 다음에는 여름 바리님 작품. 보시면은 해변가가 진짜 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여기 어디죠? 그리고 밑에 개구리 보니까 소주가 떠오르는군요. 캐리님의 마이 리틀 포레스트 실사판이랄까? 첫 사진부터 감자가 나왔어요.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게다가 감자가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수확하는 것 같아요. 봉화감자 보시면은 1, 2, 3, 4, 5 1, 2, 3, 5, 3, 12. 뭐 소리야. 날씨가 많이 더운데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장미 사진까지. 강아지들, 댕댕이들. 세상에, 이것은 풀밭 위에서 놀고 있는 풍산개 꼬리통씨.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름에 많이 먹는 음식 콩국수죠. 국수에는 오이를 올려줘야죠. 인간적으로 이거 안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도 국수. 이건 알 것 같아요. 닭죽. 이번에는 자색 고구마님. 우와 이거 색감 뭐지?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해도 될 정도로. 여기는 일단 불국사, 그리고 석가탑, 그리고 다보탑, 그리고 석굴암 가는 길의 풍경, 안압지에 떠있는 섬. 어떻게 찍으신 거지? 이것도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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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번엔 명탐정 순나님.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참가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참가할 수 있다고요. 바이프레스님, 여러분 역시 바다와 햇빛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스마일페이스님, 여름철 산위. 산을 배경으로 해서 밑에 물도 있고 하늘까지 있고 배사님수 딱 맞죠. 그리고 이거는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진짜 구름 디테일이 아주 그냥 대박이에요. 여름 이벤트 참여 공백님, 요즘 안 그래도 더운데 물 보니까 뭔가 좀 편하군요. 두뇌치아라고 불리는 부산의 장림포구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가 진짜 한국에 있는 곳이라고요? 아니 심지어 이 빨랫줄마저 왜 이렇게 멋있지? 여름날 바다와 M5 좋죠? 이번엔 바이프레스님, 여름하면 생각나는 귀여운 동물. 우와 정말 귀여운 곤충이군요. 먼저 BMW 드라이빙 센터. 아 여기구나. 그리고 매미 사진. 아 집 앞에 있는 매미예요? 아 이웃주민이구나. 반갑습니다. 어 이거 뭐지? 저수지 베트남. 와 진짜 진짜 이게 2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여름 장마 직전의 하늘. 뭔가 하늘이 용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RKSY. 아 인천국제공항. 와 색감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거 어떻게 찍으신 거지? 집 앞 꽃. 그냥 모든 배경 자체가 다 예술작품이에요. 다음에 0704님 하이 반갑습니다. 여름에 갔으니까 맞겠지. 여기 어디죠? 롯데월드. 이번엔 원재희님의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돌하르방. 여름에는 역시 바닷바람 맞으면서 드라이브죠. 그렇죠. 보시면 바이크가 몇 대가 있고요. 여름에는 바이크죠. 그렇죠. 굉장히 낭만적이라 생각합니다. 짤컴퍼니님의 통영 가서 찍은 시원한 사진. 그렇지. 여기가 바로 통영. 통영은 한 번쯤 가보면 좋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지? 풍차라 부르죠. 그렇죠. 이것도 이쁘다고요. 그리고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까지 완벽합니다. 아 다음에 카르즈님, 저를 직접 그려주신 것 같아요. 다이내믹한 세팅. 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다이내믹한 세팅. 빠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기타 스트리보드 100% 클리어 때 찍은 스샷. 주인공 3인방이 모든 미션을 끝냈을 때 그 모습이죠. 아니 진짜 포르자 호라이즌 4는요 그냥 다 멋있어요. 부가티가 해안가를 달리는 사진은 진짜 보기 힘든 사진이죠. 다음 분 같은 경우는 동해 사진이라고요. 동해, 동해 가는 길. 여기가 제주도 원앙폭포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보시면은 물이 진짜 맑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앙폭포. 다음에는 초코치즈님의 세팅 누님과 함께 여름 에디션. 아니 세팅 누님께서 조카랑 휴가를 가시는 그런 거죠. 옆에 보시면 이거 디럭소인 것 같아요. 디럭소. 그리고 위쪽에는 민트 버자드. 이번에는 양모리님 호라이즌과 BMW로 찍은 썸머 이벤트. 제목 페리조트의 그린 의지. 석양 속 푸른 BMW. 한 여름밤의 축제. 이건 해변가의 BMW. 그리고 이거는 도심가 속에서. 다음에 이열치열 워커님의 사진이고요. 이열치열 여름 열로서
다스림, 그리고 밑에 탱크가 불타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열치열은 맞아요. 먼저 자동차의 색깔이랑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숲의 색깔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노을진 해안, 그리고 호숫가의 벤틀리, 이걸 보니까 왠지 모르게 호라이즌 4를 또 키고 싶군요. 이번에는 라이딩하면서 시골 풍경을 찍어봤습니다. 직접 라이딩을 하시면서 시골 풍경을 찍으신 거죠. 그리고 다리 밑에 계곡, 그리고 이거 진짜 잘 찍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자크님,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찍은 사진을 한번 올려볼게요. 나무 두 개가 이렇게 엉켜서 자라나 있군요. 다음 거 썸머 이벤트 세팅님이 폭염을 사살했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에 딩이가 있고 왼쪽에 코사트카, 그리고 하늘에는 무언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캐릭터가 밀짚 모자를 썼는데 거기에 적외선 렌즈가 달려있어요. 이번에는 아랍 드리프트님이 장마철에 찍은 사진. 뭔가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좀 우수해졌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맑은 날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와, 진짜 제가 직접 자연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하신 거지? 그리고 이제 썸머 이벤트 종료! 나이스 샷! 여름 이벤트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